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패미컴이나 월광부합에서 볼 수 있었던 짝퉁 게임의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마스터 파이터 2는 허머팀에서 패미컴으로 불법 이식한 스파투 짝퉁 게임입니다. 허머팀에서 제작한 몇 가지 짝퉁 게임에는 개발자가 숨겨놓은 비기가 존재하는데요. 타이틀 화면에서 B 버튼을 1번, A 버튼을 3번, 아래로 2번 스타트 버튼을 입력하면 강제로 장기 F가 선택되고 대가 스테이지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. 개발자가 장기 F를 너무 좋아했는지 장기 F 관련 게임 비기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요. 타이틀 화면에서 B 버튼을 1번, A 버튼을 3번, 왼쪽 오른쪽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장기 F의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. 요코스코트가 적힌 짝퉁 오리지널 버전에는 추가로 사용 가능한 비기가 존재합니다.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왼쪽으로 2번, B 버튼을 1번, A 버튼을 2번, 왼쪽으로 1번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캐릭터가 무적이 됩니다. 소마리는 1994년도에 허머팀에서 제작한 소닉과 마리오를 합쳐버린 공포의 짝퉁 게임입니다. 나름 짝퉁 게임치고는 소닉 1편을 패미컴에서 잘 재현해놨는데요. 개발자가 숨겨진 요소까지 재현하고 싶었는지 디버그 모드까지 재현해버렸습니다.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왼쪽 아래 BA, 오른쪽 E, AB, 위아래, 위아래 순서대로 입력 후 효과음이 들리면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. 디버그 모드는 스테이지 선택과 음악 재생, 보너스 스테이지를 선택해서 플레이 가능합니다. 예전에는 짝퉁 게임 말고도 불법 개조된 해적판 게임을 오락실이나 문방구 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. 이런 종류의 게임은 필살기의 형태가 다르게 반영됐거나 고를 수 없는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네오지오로 발매된 와호장룡 2003은 중국의 피닉스 소프트에서 킹 오브 2001을 해킹해서 제작한 게임입니다. 스트리트 파이터 2 해적판이 그랬듯이 와호장룡 2003도 필살기가 이상하게 변경된 것이 특징입니다. 킹 오브 해킹 버전에는 재미있는 숨겨진 요소가 존재하는데요.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캐릭터를 선택하고 대전이 시작할 때까지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작아집니다. 해당 비기의 재밌는 점은 캐릭터의 필살기나 그림자가 원래 크기로 나오며 공격이나 피격 판정마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 두 번째 게임은 메탈 슬러그 4이며 해킹판은 제목에 플러스가 붙습니다. 플러스 버전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존재하는데요. 첫 번째,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비만 상태, 미라, 원숭이 등으로 언제든지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게임 중에 아무 무기나 맞고 B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무기로 변경이 됩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.